백두대간 저수지에서 갈라져 남쪽 6km 거리의 경북 예천 용문면 완만한 육산길에 신라의 천년 고찰 용문사를 안고 있으며 용문산이라고도 불리우는 매봉을 2004년 11월에 다녀온 아날로그 재편집 영상. 용문사가 하는 일이고 10시 35분 주차장에서 우측 길로 출발합니다. 38분 마을 앞에 있는 선왕당. 43분 호두나무밭 떴기도 하고 10시 46분 마을 끝에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인도를 만나요. 푸릅남밭을 지나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 인도를 가로질러서의 안내판이 있네. 10시 49분 380m에 다시 마을이 나오고 10시 50분 이 마을은 아직 푸릅나무가 그렇게 많으면 이제 산에 들어가는 거죠. 인도 안부 그리고 올라갈 능선길. 안부 58분이죠. 논밭을 다 떠났어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59분 이걸 폭포라고 소개해놨는데 참 너무 곳곳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천을 해놨네. 11시 8분 535m 지점. 11시 10분 지점에 안내판이 매봉 2km 남았네. 11시 16분 매봉 1.5km 지점 바로 옆에 묘가 하나 있었어요. 등산길은 잘라있고 거의 절참나무에 지금까지 경사는 없었습니다. 11시 21분 640m에 옹달샘 안내표가 있는데 옹달샘이요. 볼품없는 거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표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옹달샘을 지나면서부터 솔밭이 좀 나오는군요. 지금까지는 절참나무밭이었었는데 바로 또 절참나무가 나오는데 이 근방은 옛날에 집터가 있었던 듯 하는 느낌이 드네요. 옹달샘을 벗어나면서 한 15도 정도 육산 경사길이 이어지고 이렇게 밧줄이 있네. 등산로 정비를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어요. 예천 군수님 감사합니다. 11시 32분 730 안부 능선에 도착해요. 능선에 있는 안내. 11시 36분 770 주능선에 올라섰습니다. 능선 진달래밭을 걷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해서 보내는 정성과 메시지를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짓이라고 글 쓰옵시다. 내년 봄이 오면 다시 제 마음껏 발휘하겠지만 주능선은 온통 진달래밭이에요. 11시 43분 820봉에 오릅니다. 820봉에는 안내판인데 인도 2.5, 용문사 주차장 4.4km. 아주 폭신폭신한 낙엽을 밟으면서 이 정상 가까이 왔어요. 11시 50분 매봉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에는 남치현씨 묘가 있고 865m의 매봉 정상. 예천은 매봉 정상에 왔습니다. 865m. 예, 여기 정상에는 묘가 하나 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은 거의 육산의 경상의 삼각점. 정상에서 70도 방위각을 본 200도 방향으로 용문사 계곡이 보이는 건 여기가 안골에 우리 올라온 안골. 320도 방향으로 보이는 바로 그 왼쪽 한번 보죠. 300도 방향
60도 방향. 아이고 이 정상에다가 북쪽에 360도 방향. 성공했네. 저, 아 저게 좋은 산이? 자 우리 저 경선배님 오늘 좋은 산 소개해 주셔서 잘 구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산악대장으로 맡고 계신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실례지만? 나이를 안 묻는 게 좋겠는데. 12시네 76세요. 아이고 저렇게 노년 봉사 순봉사만 하시는 건데 이게 수가 많으세요. 서쪽 오름이 뾰족한 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서남쪽으로 보던 능선길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정상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직은 날이 따셔가지고 묘 바로 옆이요. 이쪽에는 풍왕산악회에서 온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매봉 이 근래 요 근교에선 제일 높으네. 자 이쪽은 동쪽. 아 여여 이거 누구시니까 이거. 야 뭐하래 여와 있노. 동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밥은 우선 다 드시십니다. 저 망태 내 빌보 가시던. 그때 너시 정직하네. 서쪽에서 서남쪽. 37분 정상에서 점심 마치고 하산 시작합니다. 오던 길로 다시 가요. 오른쪽으로 12시 47분 갈림길에서 우측 용문사로 내려갑니다. 하산길 아주 부드러운 낙엽을 밟으면서 이 순 굴참 넘봤죠. 경사심하지 않습니다. 12시 55분 765 능선인데 역시 진달래밭이야. 고만고만한 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갑니다. 12시 58분 계속 참남받은 능선길 아주 부드럽고 경사도 없고 뭐 낙엽 밟으면서 멋있다. 1시 8분 논역의 갈림길인데 740호 능선이 좌측으로 갑니다. 매봉 3km 용문사 1km 지점에 갈림길에 왔어요. 1시 16분 하산길 665 좌측에 있는 바위인데 아주 이 산에서는 바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용문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655 개울이 나오면서부터는 낙엽 속에 있는 움직이는 돌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금빛을 띄고 이렇게 반짝이는 돌이 많다고 하는데 해발 500인데 요 근방에 아마 단풍나무가 꽤 있었던 것 같네. 1시 36분 410에 보이는 이게 급수된 것 같네. 1시 37분 이제 용문사에 내려왔습니다. 저 위는 임도가 보이고 응향각 이미 샤오위가 대웅전인가 본데 자 여기는 해운루 대장전 대장강 내부
이 대장전이 보물지 145호인데 이 대장전은 경문왕 때에 두 운이 건립을 하고 이분이 희방사도 건립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 보물 제 얼마요? 989호인가? 대장전 우측으로 명 무슨 당인데 1시 48분 390에 있는 용문사를 출발합니다. 용문사를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연못이 하나 있고 저 산 위에는 통신중계탑이 하나 있고 좌측으로 우리가 산에서 내려온 길이에요. 출발 지점에 있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주차장 우측으로 있는 저쪽에 도로를 따라가면 지금 양수발전소를 앞으로 설립 중에 있다.